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 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말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